사실 저랑 소희 씨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입맞춤이랑 프로그램을 했어가지고 친분이 또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CD도 사왔어요. 아 진짜 감동. 오빠 앨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소희 씨가 직접 제가 소희야 CD 줄게 했는데 아 사왔죠 하면서 딱 꺼내는데 그리고 뭐 때마침 사인하고 있는데 길구봉구 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대했거든. 혹시 이분들도 사셨나? 저희는 저희 CD도 안 나와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부럽다. 소희 씨는 거의 진짜 성숙하신 진짜 어르신이에요. 저희 프로그램 할 때 이제 회식하잖아요. 되게 졸려하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의 10시에 주무신다고. 아니. 그럼 몇 시에 주무시죠? 아니 아니 그때는 언니 오빠들 좀 심해가지고 제가 또 처음으로 의리를 지켜보겠다고. 맞아. 제가 아침까지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 아침까지요? 네, 언니 오빠들 아 소희 갈 거야? 그래 가 뭐 이래가지고 좀 아유 끝까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침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몇 시예요? 아침 한 7시? 8시? 네, 그리고 사실 그 멤버들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장타치는 친구들이요? 촬영보다 우리는 항상 회식 디프레. 아 우리 네. 술 언제 먹지 계속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 촬영 날도 아닌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먹고. 그래서 소희 씨가 그때 되게 학을 뗐어요 저희를. 그래서 단체 방에서 말이 없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연이 끊겼죠. 그리고 네. 저렇게 부를까 진짜. 아니 부르는 거를 보고 있는데도 네. 아니 라이브 같지가 않아요 진짜. 24살 맞으세요? 정말 인생 한 4회차 정도는 산 그 감성 아닌가요 정말?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네. 전생에 그 조선시대 어떤 분이 영혼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 한 4대 정도 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생긴 건 제가 조선시대인데 아, 약간 두 분 그림이 많은 느낌도 약간 네네. 이게 국악 발라드 바이브레이션이구나를 딱 느꼈어요. 나는 진짜 봄 겨울 다 느꼈어 진짜. 비발디 4계처럼 진짜 다 그 계절이 다 느껴졌어 지금. 근데 막 그럼 진짜 실제로 덥고 춥고 막 이랬어요? 마음이 너무 추웠어. 마음이. 그래? 마음이 왜 추우세요? 아니 결혼했는데 노래 속에서는 노래 속에서. 아 노래 속에서. 아 상영아.